사회에서 씨앗 뿌리 생산은 고독과 특권한 역할을 연기한 김아부성 씨. 오래전에 검증된 로맨스 장인이시죠. 중년이 되셨는데 여전히 설레게 하는 그런 매력을 지닌 명품 배우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로서 이렇게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을 갖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키스 먼저 할까요는 따뜻한 드라마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삶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드라마를 아껴주시고 열혈 시청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